안녕하세요. 저는 마리안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국 배우 사진을 보고 리액션 할 건데요. 지난 영상에 제가 한국 남자에 대한 매력이 느낀다고 했는데 제가 한국 남자 배우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재밌는 영상이니까 절대 심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배우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쉽게 가벼운 얘기할 거예요. 네, 그래서 혹시나 팬들 있으면 절대 제 말이 좀 심하게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무튼 렛츠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김수현입니다. 김수현은 역시 베이비 페이스입니다. 잘생겼네요. 잘생겼네요. 약간 저는 약간 남자 같은 남자 좋아해서 김수현은 되게 애기 같아요, 저한테. 하지만 직접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. 물론 직접 만나면 또 생각이 바꿀 수 있어요. 제 생각이고요. 다음 배우는 김우빈입니다. 김우빈은 절대 제 스타일 아니에요. 미안하지만 저는 완전 잘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모르겠어요. 얼굴이 되게 날카로워요. 저는 제 얼굴이 날카로우니까 약간 반대로 얼굴이 동그랗고 약간 그런 남자가 좋아해서 김수빈은 제 스타일 아닙니다. 다음 배우는 송종기입니다. 네, 송종기는 잘생겼죠? 역시 송종기는 되게 베이비 페이스인데 근데 그 드라마 무슨 드라마였지? 태양의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아시죠, 여러분? 옷을 벗었기 때문에 너무 생각이 달라졌어요. 너무 잘생긴다고, 너무 매력이 확 느꼈어요, 제가. 그래서 네, 일단 남자로 보이죠. 송중기는 송혜교랑 결혼했죠? 완전 잘 어울렸어요. 제가 그 결혼 사진 보니까 와, 너무 둘 다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커플이에요. 정말 부럽네요. 자, 다음 배우는 다니엘 헤니입니다. 와, 다니엘 헤니는 완전 아시안 남자 아니네요. 완전 한국인 아니지만 혼혈이에요, 혼혈. 되게 잘생겼네요. 역시 혼혈들이 너무 잘생겼어요. 다니엘 헤니는 왜 잘생겼냐면 되게 남자 같은 그 약간 피처가 있어서 턱 부분하고 코 부분이 되게 남성스러워요. 네, 정말 잘생겼죠? 다음 배우는 송승헌입니다. 송승헌은 되게 남자같이 생겼어요. 그 제가 남자 봤을 때, 남자 얼굴 봤을 때 약간 여기 부분 있잖아요. 여기 뼈가 있거든요. 그 되게 남성스러운 뼈예요. 근데 그분이 역시 이거 여기 있네요. 또 누구 이 뼈가 좀 세냐면 그 레인 있잖아요. 그 가수 여기도 좀 심한데 되게 약간 확 남자 같은 그 느낌이 확 나요. 뼈가 있기 때문에. 우라라 우라라 잘생겼어요. 잘생겼네요. 송승헌 키도 큰 것 같은데
잘생겼네요. 다음 배우는 이병헌입니다. 와, 이병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요. 저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화 속에서는 정말 멋있어요. 제가 옛날에 홍대 그 롯데시네마에서 알바했는데 그때가 그 배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배우 직접 만난 경험이 좀 많았어요. 그리고 물론 그 방송 미수자 방송 하니까 배우도 좀 만나 보긴 했는데 이병헌 만났는데 한번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저보다 더 키 작으니까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영화 속에는 되게 멋있고 막 근육도 있고 막 그런 남자인데 갑자기 저보다 더 작으니까 되게 깜짝 놀랐어요.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아해요. 배우로서는 너무 좋아하고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. 저는 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작으면은 그래도 약간 별로인 것 같아요. 저는 좀 키 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세고 더 근육이 있는 남자가 좋죠.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작고 마른 남자면 좀 별로예요. 아무튼 그거는 제 생각이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면 댓글에 좀 자기 생각 남겨주세요. 다음 배우는 정우성입니다. 정우성 역시 잘생겼어요. 정우성이 되게 깔끔한 얼굴이네요. 가지고 있네요. 제가 또 그때 옛날에 롯데시네마에 알바할 때 그 경원? 보디가드 아저씨 랑 친구했는데 그때가 좀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좀 배우들 다 잘 아니까 그런 좀 재밌는 에피소드 좀 많은데 아무튼 그 사람이랑 몇 번 데이트 같은 거 했는데 우리가 압구정동에 있는 레스토랑에 밥 먹고 있어요. 그 경비 아닌 것 같아요. 보디가드 남자랑 근데 우리가 먹고 있고 갑자기 정우성이 와요. 우리한테 와요. 그리고 우리한테 인사도 하고 누군지 좀 데이트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 해서 되게 좀 약간 불편했지만 아무튼 그때는 제가 약간 좋아했었거든요. 그 남자, 그 보디가드는. 근데 아무튼 정우성 그때 남동생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 왜 멋있냐면은 우리가 데이트하고 있는데 다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정우성이 이미 밥을 계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한테 밥을 사줬어요. 정말 generous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멋있었어요. 그때 정말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아무튼 다음 배우는 유아인입니다. 와, 유아인은 한번 직접 봤는데 역시 너무 섹시해요. 모르겠어요. 그 얼굴 자체가 되게 섹시한 얼굴 가지고 있어요.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근데 유아인 볼 때마다 되게 약간 뜨거운 느낌이 와요. 너무 잘생겼죠. 잘생기고 되게 섹시하게 생겼어요. Why?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? 약간 여성스러운 이미지 약간 있지만 되게 섹시해요. 되게 섹스어필 되게 높아요. 근데 저는 제 스타일 아니지만 아마 입술이 두꺼워서 그런가?
눈빛도 섹시해요. 아무튼 오늘은 끝이고요. 혹시 이 영상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구독 해주시고 네 끝이에요. 나중에 봐요. 바이.